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타 네티즌 여러분, 카라의 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일단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하죠. 일단 기존 멤버들에게 부족한 거를 저한테 많이 도움 주고 막 지적해 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특별한 어려움보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어려움보다는 일단 네,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규리 언니랑 저랑은 좀 별로 말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때 숙소에 둘이 남아 있게 돼서 어떻게 하나 둘이 같이 있게 되었는데 살찌겠지 하면서도 치킨을 먹었었어요. 치킨을 먹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규리 언니랑 저랑 이제 같이 막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춘 적 있어요. 한 새벽 3시까지 한 새벽 1시까지 치킨을 먹고 1시부터 2시, 3시, 3시까지 네, 춤을 춘 적이 있는데 그냥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규리 언니랑 조금 더 가까워져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자부심보단 락교 활동 때보다 프리티걸 활동할 때 아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카메라 원샷을 받거나 카메라를 보는 방법을 이제 좀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네,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씩 이제 방송에 대해 배워가고 있어요. 네. 일단 카라가 존재하면 저희들도 존재 멤버들 개개인씩 각각 이렇게 존재하게 되잖아요. 또 존재함으로써 인해 팬분들 일단 존재 가장 먼저는 팬분들이신 것 같아요. 팬이 카라가 있어야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팬분들이 또 저희가 없어지면 되게 슬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팬? 카라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팬? 분들? 저만의 매력? 참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반듯하게 생긴 얼굴에 비해 제가 또 좀 까불거리기도 많이 하고 장난스러움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보실 때 그런 걸 보시고 조금 더 저한테 예쁨을 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짠, 중국진수. 네. 이거 혼자 하기 되게 민망하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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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안무가 있습니다. 저희 프리티가 안무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 아, 쑥스러워. 일단 니콜이요. 니콜이랑 저랑 좀 동갑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조금 다투기도 했었고 서로 조그만 거에 마음 되게 많이 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따라서 니콜이랑 많이 더욱더 친해지고 있어요. 니콜이가 저를 저녁에 덮친다거나 제 침대 옆에 와서 꼭 저를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끌어안고 막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니콜이랑 좀 많이 싸운 게 있었는데 이제는 2009년에는 우리 더욱더 싸우면서 더 친해지는 91년 동갑내기가 되죠. 대. 네, 대. 이게 편지가 되어버렸네. 네.
되자. 네. 네, 퀸스타 네티즌 여러분, 지금까지 카라의 하라였습니다. 안녕.